한 개구나. 야, 그렇게 많이 있었나, 이게? 자, 이제 서브 퀘스트. 오니의 중심. 아, 진짜 여기까지 딱 깨고 딱 그 좋았는데, 그 다음 미션 하면서. 아, 이제 한 오늘 좀 일찍 끝내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, 어이? 이래도 되는 거야? 딱 분위기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 뒤통수를 확 후려버리네 이거. 안 돼, 오늘은 좀 일찍 쉬고 싶어. 아니면 좀 일찍 끝나고 그 홉 아직 편집 못했는데 그거라도 편집 좀 하자 좀.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. 어우. 다 이겨라. 스피드. 멀티탭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자, 동파. 설마 또 멀티캠이 나가진 않겠지. 이리 오시오. 어서 오시오. 아, 너무 길게 오네 이거. 뛰어. 서브 퀘스트 중에 보스 러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보스들만 바로 붙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, 미션이 다양해가지고 그런 거 보시 그런 거는 그 약간 그런 거 자체가 약간 디아블로 스타일이에요. 액션성 강한 디아블로. 아이템 파밍하고 옵션 파밍하고 강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달라지고. 나는 컨트롤러만 열심히 플레이 해보겠어 하다가 울고 불며 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이전 DLC까지 진행했던 나처럼. 그래, 미션 레벨 180인데 끝끝내 끝내 130에서 노가다 귀찮다고 안 하면서 안 했다가 개피 본 나처럼. 그렇습니다.
파밍이 통용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. 네, 요도김이 털러갑니다. 자, 가보실까? 시체 나풀 되는 거 봐. 선약 62개. 아, 여기 귀찮은데. 돌파! 헉, 안 걸렸다. 시원하게 갈렸습니다. 자, 갑시다. 한 20분 좀 더 빨리 했어, 저번보다. 아까 했을 때보다. 빨리 왔네. 아이, 이게 어딨어, 여기. 자! 나와. 보자. 어우, 다행이야. 녹여보자. 그니까 원령기는 진짜 너무 진짜 이건 얘는 진짜 좀 심해. 우려먹는 게 원령기는 딴 건 모르겠는데 원령기 하나만큼 진짜 징해버려 질려버려. 그리고 이제 급습 히라노가와.
자, 이거 하다가 갑자기 퉁 해가지고 컴퓨터도 꺼지고 브레스도 꺼지고 내 마음도 꺼지고 그랬었는데, 아이, 그런 거 하지 마. 내가 네개 질러봤지만 남는 게 없었어, 아무것도.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후원을 해. 갑니다. 믹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법이지. 갑니다. 갑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나을님, 나4047 팔았어. 아, 나을님이 사가길 바랬었는데 기왕 사가는 거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. 팔렸어. 이미 늦었어. 딱 이놈 잡을 때 튕겼는데. 자소! 이타도! 자, 또 뭐. 마치 디아블로를 잡는 야망용사, 그 야망용사 같구만. 파밍을 하니. 자, 또 누가 있냐? 또 누가 나한테 뒤질래? 뒤져볼래? 빨리 튀어나와. 응? 뭐야? 뭐지? 뭐지? 오케이. 중간 세이브가 있다는 게 좀 거슬리는데. 그래. 아, 저희는 간 것만 팔아요. 안 썰어요. 기술자가 없어갖고. 어이, 뭐야.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죽었다는 것은 그에 합당하는 수준의 적이 나온다는
각당하는 수많은 건무덤을 만들어낸 적이었지만 나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. 그런 것인가. 무기는 또 거지 같은 것만 남았네. 가볍게 찔러줍니다. 가볍게. 건무덤 진짜 많다. 자, 또 레벨업. 3, 4 무기도 다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것들은 없네. 오케이, 알았어. 자, 계속해서. 자, 원망의 경륜. 그러게, 이런 적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정전이 돼가지고 날린 적은 있었는데. 아무튼 계속해서 세스구 오사카서 본마루와 아 이게 처음 할 때 딱 그 나오는 대사들이 있는데 아, 그런 거 듣는 것도 좀 나름 맛인데 튕겨가지고. 뭐야 저런 거 저거는. 그래도 어차피 나한테 갈리는. 와 너도 가는구나. 그래 누가 더 잘 가는지 한번 다음을 가려보자. 내가 더 잘 가는구나. 내가 좀 더 잘 가라. 상당하구만. 여기서 가짜는 것들끼리 으트거리니 뭐지?
가지마 히토미. 아 이거 또 내가 도와줘야 돼. 아니 다테도 나하고 싸울 때는 존나 막 진짜 막 완전 게이스. 너 이 새끼야, 너 왜 갑자기 약한 척해? 당장 나랑 싸울 때 그렇게 악랄했으면서 이 새끼 어디서 이 사람을 가려? 아니 너희 새끼 어디서 나한테. 야 너 안 이러잖아. 너 진짜 도관용의 위력을 한번 보여달란 말이야. 어? 숨 쉴 데 없이 어? 수호령 소환해가지고 날뛰던 그 모습을 보여줘. 어? 나를 개빡치게 했던 너 그 정도밖에 안 돼? 아 나 안진무쌍! 자 또 날 뛰어봐, 너. 도망가지 말고. 어휴, 중심. 아니, 이런 새끼가 뭘 그렇게 날 괴롭히고 나한테 가오를 잡았던 거야? 이 가짜는 아이. 날 실망시키던 거야. 야마우바 오마의 창? 산소? 산에 사는 소의 창? 별로구만. 산말? 아무튼 뭐 길이 쪽이 맞냐? 자 고다마 그래 같이 못 싸워줄 거면은 응? 이딱치고 안내라도 잘할 것이지 거지 같은 것들. 진짜 쇼컷이네.
아우, 어우, 팔꿈치 아프다, 진짜. 와, 며칠 동안 계속 그 대고서 게임했더니, 와, 장난 아니네. 아리다, 아려. 아려버리네. 아, 이쪽 길. 하지만 잠깐 한번 돌아가 보자. 아, 이 찌꺼기들 또 길 잃었냐? 아이씨, 본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, 후반에. 이게 있었구나. 똑바로 쫓아와, 이겼다. 확, 씨. 아, 근데 다트 너무 약하다. 약해졌다. 너무 너프됐는데, 진짜. 아무리 NPC라지만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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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딴 데로. 이 가짜는 게 뒷막질이야. 스쿱 노가다 안 돼. 실력이 안 되면 노가다가 짱이죠, 역시. 간다! 갑니다! 안 되겠어, 녹입시다. 또 있냐?